안녕하세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오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총 3개의 종합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표적으로 160명을 모집하는 종합 일반 전형,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 및 졸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종합 강원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을 간략하게 보여드릴 테니 잠깐 재생을 멈춘 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40%와 서류평가 60%를 반영하며 서류평가는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학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에는 상지대학교 종합전형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지대학교 종합전형에서는 면접고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 차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과 서류평가만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만 성실히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올해부터 검정고시 합격자와 해외고 출신자도 종합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종합전형에 대한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전형은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정성적 종합평가를 하는 전형이기에 교과 성적과 더불어 다른 부분을 평가받고 싶다면 과감하게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서류평가에서 진로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업태도, 성실성, 소통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셋째,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교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나 상지대학교 입학처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색다른 상상이 넘치는 대학 상지대학교였습니다.